평식입니다. 평식이. 선방 월드컵은 언제 하시나요? 아, 햄티 선반이 고맙습니다. 선바 월드컵 그거 한번 하고 갈까요? 현바 월드컵이었나? 혐오스런 선바 월드컵이었나? 극혐 선바 월드컵이었나? 말할 수 있게 되고 처음으로 하는 컨텐츠가 극혐 선바 월드컵이라니. 자, 극혐 선바 월드컵 해보겠습니다. 32강밖에 없는 건 참 다행이다. 이거 눌렀는데 막 128개 있었어 봐. 자, 극혐 선바 월드컵. 자, 첫 라운드 브이로그를 부끄러워하는 유튜버 선바. 그 다음에 뭔 말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썸네일을 만드는 선바. 이거는 팬아트인데 이거 그려주신 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거는 팬아트 거예요. 극혐 선바. 더 싫은 거 고르면 되는 건가요? 아, 나 싫지 않은데. 이런 나의 모습. 아, 싫지 않은데 나는. 아, 나 좋은데. 브이로그 부끄러워하는 거 좋은데. 좀 부끄럽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찍어요. 선바 다디에가 강한 타입. 오? 아, 이거 뭘 골라야 되지? 그 조금이라도 더 좀 언짢은 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이해가 가요. 의도가 이해가 가고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솔직히 나조차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썸네일 선바. 썸바 가겠습니다. 썸바. 애교 부리는 선바. 비싼 돈 주고 거지 깽깽 같은 거 사는 선바. 아니 이거 거지 깽깽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욕심. 옷이 너무 이쁜데 사이즈가 S밖에 없어가지고 S도 어떻게 비비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자켓 자체는 저는 멋있는 자켓을 생각합니다. 딱 두 치수만 더 컸으면. M이에요 이거? 아, 아니요, 저 굉장히 소비를 잘해요. 되게 합리적이고 나도 갖고 싶다 거예요.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그런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애교 부리는 선반은 솔직히 정말 싫어. 정말 싫어. 되도 않는 사투리 쓰는 선바. 길 잃어버리는 선바. 나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사투리는 굉장히 뭐랄까 살아있다. 어떤 그런 그 약간 나만의 약간 정신적인 지역에 있는 선바만의 그 물리적인 지역에 쓰는 언어가 아니라 나만의 그 정신 영역에서 쓰는 언어를 나는 굉장히 잘 구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곳만의 사투리를 저는 하는 것이죠. 그쵸. 뭔 느낌인지 알겠죠. 저는 가운데 사투리하는 선바님에 투표합니다. 길 잃어버리는 선바. 요새는 근데 길을 별로 안 잃는다? 요새는 길을 잃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 길 잃어버린 게임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아요, 여러분? 파스포트2 할 때도 길 한 번도 안 잃어버렸고. 또 뭐였지? 게임을 안 했으니 길을 안 잃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뭐였지? 롤 할 때도 길 잃는 적 한 번도 없고. 막 미드 가다가 막 헷갈려서 막 바텀 가고 이런 적 한 번도 없고. 또 뭐였지? 롤토체스 할 때도 길 잃는 적 한 번도 없고. 그쵸, 이건 극복이 됐기 때문에 사투리 선바. 탑탑 미미 봇봇 정정. 선바 뭔데? 지금의 선바님이 순위에 있으면 우승. 아니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선바예요? 여기요. 기청 떠지게 노래 부르는 선바. 시청자 말 깡그리 무시하는 선바. 자기 노래 부르는 거 방해될까봐 도네이션도 멈춰놨네 이 사람. 여기 보여요 여러분? 일시정지 마크 보이죠? 노래하다가 누가 껴들까봐 도네이션도 막아놨네 이 사람. 근데 이걸 이길 수가 없을걸요? 이거는 내가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화날 수도 있는 건가? 그럴 정도의 어떤 분노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틀린 말 우기는 선바. 얼굴로
와 이거 사진 와 이거 좀 무섭다. 와 이거 아니 프랑스 대혁명 때 어? 악덕 귀족이다가 붙잡혀가지고 프랑스 시민들한테 단두대 끌려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식사는 네가 좋아하는 어? 굽네 치킨 해주겠다.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하면서 얼굴 밥을 먹는 것 같은데? 오! 아 저는 제가 틀리면은 바로 인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틀린 걸 우기질 않아요. 바로 그냥 순식간 부담스러운 선바? 동생 울린 과거의 선바. 부담스러운 선바 난 이건 좋아. 정성스럽게 쌉소리 중인 선. 이거 쉽지 않거든요. 말도 안 이런 되는 소리 좀 그만해요. 이런 표정 나오기 약간 그 방송인으로서 이런 페이스는 디오에서 공감성 수치 유발하는 선바. 어그로 장인 선바. 듀오에서 수치 나는 이거 진심으로 하는 대화인데 어색함과 서로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늦추고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죠. 자랑스레 결을 뽑아보이는 선바. 나 이것도 좋아. 왜냐하면 이거 기술이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예요. 진짜 자기 겨드랑이 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움큼씩 뽑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드물어. 일단 저는 저 한 명 알고 있어요. 그 약간 여름이나 이럴 때 겨 관리 해줄 때도 편하고 여러모로 되게 좋은 그 장점이 있어. 어 이거 너무 보자마자 그냥 싫은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이크랑 똑같은 표정이 너무 애매해요. 우르르 까꿍. 심하세요. 어 뭐야 이거 나야? 어 뭐야 바로 수정된 거야? 어 뭐야? 어 이거 바로 그냥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버리네. 갓겜이네 이거. 오 깜짝이야. 갓겜인데요? 자 쌉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화나요 선반님. 바로 수정합니다. 좀 화가 좀. 약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신가 봐요. 이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정할 정도면은 아 이러면 얘가 1등 하잖아. 이거 약간 지금 이거는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는 거라 가지고 여기 이거 벨붕이어 가지고 쌉소리 선바 절대 아 이거는 이거 밸런스 붕괴기 때문에 이거 건들면 이거 너무 어 이 친구는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에 어 일단 어 그 부전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봅시다. 저의 의견은 이제 다 피력을 했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으로다가 채팅을 보고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1번 2번 자 여러분들 2가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2가 좀 더 많긴 하네요. 나는 1번 주고 싶은데 저의 의견은 굉장히 표가 많기 때문에 1번으로 가겠습니다. 좋아? 좋으냐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자 1번 2번 자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여러분들이 투표대로 2번? 2번? 아 깡그리 무시하는 선바. 저는 근데 진짜 저는 아, 진짜 우승은 무조건 오늘 시청자 선바였는데, 말을 진짜. 무시를 진짜 아예 안 하는데 무조건 다 수용하고 시청자 의견대로 하고 자 지금 불 진짜 불편해요. 불을 의미하는 거는 불토 그죠? 불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불토죠? 근데 이게 지금 토하는 사진이니까 2번을 여러분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지금 성실하게 투표를 해주시고 계신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번으로다가 선반님이 그럴 때마다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아요.